전직 K리거 오르시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하면서 영국 무대를 밟는다. 소속팀 측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이적 시장 첫 번째 계약이며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오르시치는 사우샘프턴에 있다는 소감을 밝혔는데 2025년 6월까지 사우샘프턴과 계약했다. 이적료는 약 90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오르시치는 프로 아티아 팀에서 주전 경쟁에 실패하며 유럽 무대를 떠나기로 했다. 이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는 전남 드래곤즈, 울산 현대를 거치며 재기에 성공했다. 울산에서 70경기 21골 11도움을 기록하고 다시 돌아간 유럽 무대에서 전 시즌 50경기 20골 6도움, 올 시즌 27경기 13골 8도움을 기록했다. 그러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오르시치에게 관심을 보였고 사우샘프턴, 에버턴, 노팅엄 등이 러브콜을 보냈다. 오르시치는 이딴 소감을 전했는데 EPL에서 경기하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다. 난 준비가 됐고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를 볼 때면 TV엔 항상 EPL이 나온다. 선수들은 그 세계 최고의 무대를 꿈꾼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축구선수로서 다소 복잡한 경력이었다. 하지만 끝내 이곳에 오게 돼서 정말 행복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